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성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력 종목은 인텔리안테크, 세트렉아이, LI기대수원,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우주항공 쪽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항공우주인데요.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그 이제 이번에 출시할 애플의 이제 신제품인 아이폰 13에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통신사의 통신망을 거치지 않고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나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이 탑재될지 되지 않을지에 대한 사실 유무를 떠나서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라면은 다소 이제 먼 이야기로 느껴졌던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 생각보다 좀 상업화가 빠르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시장에 이제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주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말씀드릴 인텔리안테크고요. 그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 부품인 지상 안테나를 개발해서 글로벌 사업자인 원웹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장을 이제 선점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에 이제 원웹과 첫 지상 안테나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원웹향으로만 현재 세 번의 수주 공시가 나왔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 자체는 뭐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는 원웹을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기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뭐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든지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미 원앱을 통해서 인정받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이제 다른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에게 지상 안테나를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8월 19일에 120억 정도의 규모의 안테나 수주 계약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포함한다면 원앱향 수주 공시가 330억 정도고요. 7월부터 이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매출 인식은 서비스 원앱의 서비스 일정에 맞춰서 인식된다고 합니다. 4분기부터 북극권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4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가능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 서비스 시작 전이라는 거거든요. 서비스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요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2020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 대비 4.5% 증액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방위력 개선 비해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예산 대부분이 첨단 무기에 지금 배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개선, 방위력 개선 비해 80%를 국내에서 사용하겠다고 정부가 시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방위력 산업체들 입장에서는 한 9% 정도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뭐 레이더나 유도 무기, 방산 IT 이제 첨단 무기로 예산이 집중되는 상황인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서 매출이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단연코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특히 2022년부터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양산이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성장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